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쿠피아 보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먹는 한 그릇 요리를 제가 개발하다 보니까 우동을 한번 해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몇 주 정도 됐나요? 제가 우동에다가 깻가루 넣고 간장 넣고 비볐던 거 쇼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오늘은요 그냥 냉우동을 한번 해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우동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팩으로 되어 있는 우동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게 두 개 정도 하면은 한 420g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면 양이 좀 많은 분들은 혼자서도 너끈히 드시는데 저희처럼 이제 양이 적은 사람들은 저도 양이 좀 적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둘이 먹어도 아주 충분할 양이거든요. 요거 두 개 정도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새우를 넣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냉동새우, 칵테일새우 준비했는데 이왕이면 조금 굵은 거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채소는요. 요거 양배추,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거 얄푼얄푼하게 채 썰어서 찬물에 좀 헹궈서 싱싱하게 준비하시면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색깔을 조금 낸다 그러면 이 노란색 파프리카 저희가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물이 좀 끓으면 우동부터 삶아내겠습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우동 삶으면 자꾸 건드려서 우동 면발이 자꾸 끊어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요 우동이 퍼질 때까지 팔팔 끓는 물에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또 핵심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팔팔팔 끓고 있죠? 그럴 때 우동면을 이렇게 넣으세요. 그래서 지금 금방 젓가락으로 휘휘휘 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동면발이 뚝뚝뚝 끊겨요. 저절로 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대신에 불은 센 불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 풀리면 저절로 풀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휘휘휘 저어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끓이냐 하면 지금부터 한 30초 정도만 끓이세요. 그러면 아주 탱글탱글한 면발이 이루어집니다. 다 풀리고 나서 30초예요. 30초 다 됐거든요. 그랬으면 면만 건져요. 건져서 찬물로 얼른 갑니다. 자, 아까 저처럼 하니까 하나도 끊기지가 않았죠. 그쵸?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헹궈서 바로 옆으로 한 번만 더 가요. 이러면 열기가 거의 다 빠지거든요. 이래야 탱글탱글해집니다. 찬물만 빼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찬물만 준비를 해주세요.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탱글탱글 해졌죠? 이제 아셨죠? 요리용을 팔팔팔 끓는 물에서 면을 집어넣고 면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30초. 그러면 딱 맛있는 면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랬으면 이 끓는 물을 제가 왜 다시 불을 켰냐면 바로 요 새우를 데칠라 그래요. 우리가 또 물을 받으면 번거롭잖아요. 아까 썼던 그 우동 삶았던 냄비에다가 소금만 살짝 넣으세요. 그렇게 하고 바로 넣어요. 껍질까지 완전하게 익혀지도록 이렇게 해서 분홍살이 되면 바로 건지는 거예요. 우리가 껍질은 분홍살이 바로 되는데 이 속살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익혀야 돼요. 이렇게 끓는 물에 넣어서 한 1분 30초 정도는 삶아야 알맞게 요 새우가 익혀집니다. 건질게요. 이제 마찬가지로 찬물에 담가서 열기를 빼주세요. 그래야 훨씬 탱글탱글 하겠죠. 이렇게 열기를 빼주세요. 자, 그랬으면 깻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깻소스는 어떻게 만드느냐, 통깨 볶아놓은 거를 3분의 1컵 정도 엿다가 놓고 곱게 만들면 돼요. 만약에 밀리리터로 한다 그러면 한 75ml 정도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요거를 곱게 빻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깻가루를 조금 섞어서 하셔도 괜찮아요. 깻가루 한 3분의 1컵에다가 통깨 1작은술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요 정도면 충분하겠죠? 보이시죠? 자, 요렇게 깨를 갈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소스는 아예 버무릴 큰 볼에다가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두 번 움직이지 않아서 좋아요. 자, 일단 겨자를 넣으세요. 계량 스푼으로 한 큰술이에요. 매실청을 한 큰술을 넣으세요. 매실청. 올리고당을 한 큰술을 넣으세요. 이걸 잘 섞어요. 잘 섞어서 겨자가 잘 풀어지게끔만 만드세요. 다 풀어졌죠? 그랬으면 이제 여기에 뭘 넣느냐? 간장 세 큰술을 넣으세요.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세 큰술. 세 개. 그리고 뭘 넣느냐? 바로 레몬즙을 넣는데요. 레몬즙은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퀴즈로 해서 즙을 받아놨거든요. 요거 두 큰술만 넣으면 돼요. 두 큰술. 하나. 둘 나오죠? 생수 여섯 큰술을 넣으세요. 여섯 큰술 계량한 거 넣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빻아놨던 볶은 깨. 3분의 1컵 볶아놓은 거 저희가 빻았잖아요. 이걸 다 넣으세요. 소금 딱 한 꼬집에서 두 꼬집 정도만 넣으세요. 다 됐어요. 이걸 이제 잘 섞어요. 자, 그랬으면 여기에 오늘 모든 재료들을 다 넣는 거예요. 일단 양배추 물 없이 다 넣어주세요. 파프리카도 넣어주세요. 만약에 집에 빨간 파프리카나 청피망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돼요. 요거 베이비 채소도 반 정도만 넣어주세요. 반은 조금만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요거 새우 넣고 아까 만들어놨던 이렇게 해도 불지 않아요. 우동 2팩 420g 넣어주세요. 빵가루 마른 빵가루를 두 큰술 정도 넣고 버무리잖아요. 그러면 양념이 씻겨서 내려가질 않아요. 아셨죠? 이렇게 버무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샐러드를 한 번 더 넣어서 더 버무리세요. 살살살 다 드실 수 있도록. 맛있겠죠? 우리 감독님 이거 한번 잡숴 보실래요? 어떠세요? 베이비 채소 장인데 엄청 상큼하네요. 그쵸, 상큼하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지금 깨 소스의 맛 자체가 굉장히 상큼상큼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잡수시기에 아 이렇게 우동을 먹어도 맛있겠구나 하실 거예요. 새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그쵸. 네. 휴일날 요거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겠죠? 네. 와이프한테 꼭 해주세요. 자, 코피아를 보시는 많은 남성분들 계시죠? 우리 보자기님들 안에도 남성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 남성분들 오늘 앞치마 한번 매보시죠. 자, 깨우동입니다. 깨소스 냉우동입니다. 한번 맛있게 드셔보세요.